여기 잠깐만 여기 반포 맞나요? 반포예요. 저 가평인 줄 알았어요. 여기. 보세요. 가평이지. 이거야. 이거 혼자 사는데 이게 있다고? 시트지 아니에요? 뜯어봐. 시트지 아니야? 이거 아니죠. 시트지 아니야? 이거 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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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수 있습니다. 서울 도심에서 볼 수 없는 나만의 수목원. 아~ 청평 아니 청평 아닙니다. 내가 여기 살고 싶어. 강남이에요. 청평 아니에요. 어, 양세형 씨 지금 뭐라고 했죠? 여기 예? 살고 싶다고? 아, 아니에요. 여기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. 여기는 좀 별로다라고 했는데요. 양세형 씨 여기서 그림 그리고 좋지. 아~ 자,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피시피시 웃게 만드는 대형 베란다가 있는 이 집의 이름은 피식 대형 베란다. 피식 대형 베란다. 이야. 엄청 기준다. 너무 잘한다. 너무 붐이야? 1층 1층 붐이야? 1층. 붐이 머리빨이었네. 이 형 눈썹빨이었네. 이러고 다니세요. 잘 어울리네. 네. 야, 여기 이 포레스트, 포레스트 좀 보세요. 진짜 완다풀이야. 야, 이 뷰를 보면서 막걸리 한 잔. 막걸리 한 잔. 아, 이게 바로 열정, 열정, 열정. 열정. 떠나서 만나서 하는 말. 몰라, 그렇고, 그런 얘기요. 대형 베란다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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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너무 못생겼다. 아니 다음에 저 두 건 한번 해봐요. 두 건 하는 순간 한 60% 못생겨져요. 어, 진짜 못생겨져. 너무 심각하더라고. 내가 괜찮은 거야. 한번 써봐봐요. 난리야. 깜짝 놀랐어. 넌 연예인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장동민 씨 꼭 써봐요. 아유 알겠어.